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찾아보는 마켓 무버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속속 채택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고는 있지만 10월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동반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주들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부적인 데이터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종목들 선정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무버스 시간은 얼터너티브 데이터 전문기업 싱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마켓 모버스를 빛내줄 스포트라이트 티커들 공개로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3위 티커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차지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멕시칸 체인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에 계신 상원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치폴레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이 주목을 크게 받은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해봐야 될 얼터너티브 데이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치폴레의 그 매장 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매장 수가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때 이제 닫았던 매장들이 재오픈한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분기별 변화율로 봤을 때 2.7%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덩달아 채용 공고 수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 분기별로 4.1% 증가했고요. 실제 직원 수도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런 덕분에 그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수치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무려 2,200% 가까이 증가한 수치거든요. 따라서 그 현재 매장 수 데이터 그리고 채용 공고 수 데이터가 긍정적이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 치폴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이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우선 2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딜리버리 매출이 2,300만 달러로 그 전체 매출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절대 무시 못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따라서 그 저희가 그 딜리버리 주문량을 조금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앱스토어 데이터와 웹 트래픽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예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앱스토어 데이터를 보면은 그 리뷰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3.9% 증가를 했거든요. 이 증가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웹 트래픽을 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웹 트래픽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딜리버리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로 59% 증가를 했고요. 한편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 3분기부터 웹 트래픽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온라인 지표들 통틀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앱스토어 리뷰 수 그리고 딜리버리 매출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는 웹 트래픽,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2위 티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식스 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테마파크 역시도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서서히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어떤 얼터너티브 데이터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식스 플래그의 채용 공고 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초부터 채용 공고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직원 수도 지난해 대비로 1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공원 내 직원 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리오프닝이 맞물리면서 고객이 증가를 했고요. 또 그에 따라 직원 채용도 증가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보면 고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입장료 매출이 지난해 대비로 2,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원을 이제
놀이공원을 가면 이제 음식을 사 먹거나 이제 뭐 기념품 같은 것들을 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매출이 이 매출 또한 지난해 대비로 4,3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모멘텀 힘입어서 채용 그리고 주가가 동시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먼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티켓 판매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티켓 판매량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티켓 판매량이 곧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티켓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티켓 판매량을 조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앱스토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스토어의 리뷰 수가 지난해 대비로 111%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 티켓 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티켓 예매가 가능한데요. 이 분기별 평균 웹 트래픽을 봐도 올해 초부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팬데믹 이전 수치로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수치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수치가 그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주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는 좋은 점만 봐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투자 시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놀이공원 그 특성상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고객 수가 감소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웹 트래픽 히스토리를 보면은 항상 겨울에 웹 트래픽이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따라서 그 하반기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주가를 조금 예측해 보실 때 이런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분기, 하반기, 겨울 동안에는 약간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 오늘의 2위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울타 뷰티가 되겠습니다. 미국 최대 뷰티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뷰티 브랜드이기도 한데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세 속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뷰티 업계의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울타 뷰티 데이터 중에서 리오프닝과 관련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울타 뷰티는 올해 상반기에만 35개의 새로운 스토어를 열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250개가 넘는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매장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매장 관리 직군의 채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채용 공고 수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고 분기별 변화율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직원 수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1%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 2분기 순익 또한 2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지난해 대비와 비교했을 때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점점 세지고 코비드 규제가 조금 완화된 덕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채용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모두 좋으니까요. 이런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장 확장세 그리고 순이익 증가세가 먼저 눈에 띈다는 부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채용 데이터 이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울타 뷰티의 실적을 좀 예측해 볼 때는 제품 판매량을 당연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 판매량을 좀 예측해 보려면은 이 앱스토어와 웹 트래픽 데이터 또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온라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코비드 때 이제 소비 형태가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구매를 했다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직접 배달을 받던가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주문하고 가게에 찾아가서 픽업하는 형태로 이 소비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우선 앱스토어 데이터부터 보면 리뷰 수가 지난해 대비로 2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하는 그 주문량이 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웹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얼타뷰티의 평균 이 아이템 가격이 하반기부터 인상을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점 또한 좀 3분기 실적을 예측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데이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울타뷰티의 다음 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점으로는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도 있을까요? 네, 그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로 0.76% 감소했습니다. 트위터 팔로우 수 같은 경우에는 0.9%밖에 증가를 못했고요. 이런 리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데이터가 조금 아쉬웠으니까요. 이런 점 또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유의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 특집으로 저희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얼터너티브 데이터 다양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투자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켓무버스 시간은 싱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